지사가 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가지 검증 요구와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면 보완해야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 지사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앞서도 약간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 공항 사업은 환경적인 문제만 없으면 간다 라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그런 그 아마 발언의 그 뉘앙스나 아마 그렇게 그 환경적 문제만 없다면 제2공항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좀 되고요. 저는 이 발언에서 예. 상당한 좀 논리적 모순이 있다. 예. 또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시기적으로도 저기 오지사가 말한 그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검증을 요구한 부분은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보면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 문제, 즉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됐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있느냐. 네. 그다음에 항공기와 조류의 그 충돌 문제 위험성.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숨골 그리고 지하수의 그 영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법정 보호종, 그 보호 방안에 대한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2공항 후보지 내에 그 용암동굴 이 분포 가능성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들은 이미 그 기본계획 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고시 전에 기본계획 고시라는 게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시 전에 이거에 대한 검증, 그럼 문제가 있다면 검증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내용을 바로 잡고 고시를 하도록 해야 정상인데 고시는 그대로 이렇게 패싱하고 나중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평가 용역 단계에서 이 내용을 검증하도록 해라. 네. 이거는 좀 저는 저기 만약 앞뒤가 맞지 않다. 앞뒤가 맞지 않다. 또 논리적 모순이다. 기본 계획에서 검증해야 될 걸 왜? 네. 저기 환경평가 검증 단계에서 저기 검증하도록 하느냐 이거는 아주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개검증 물론 저 도청도 공개검증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습니다만 예. 공개검증 즉 뭐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이렇게 좀 이원회를 이렇게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이걸 좀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녹아드는 방법으로 하면서 저기 그 좀 실시를 요청했다는 데 네.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국토부가 기본계획 안 전략환경영향평가랑 기본계획 안을 공개를 했을 때 벌써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는 한 번에 검증을 거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다시 검증을 해달라라는 건 국토부가 알아서 해라. 그럼 국토부가 뭐 보고 아 뭐 검증을 했는데 아 문제 없다라고 와서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한다면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신 고시라는 건 정부에서 이건 하겠다라고 예. 명확하게 이제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불러 와서 이제 또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환경 영향 평가에서 문제를 삼겠다. 예. 근데 환경 영향 평가는 누가 하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걔들이 부동의를 못 해요. 거기서는. 부동의는 다시 도와 도의회의 선택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네. 세 가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럼 반대 측에서 다시 문제를 삼으면 또다시 또 다른 또 주민투표를 해야 될 건지 절차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흘러가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아까 시간 끌기란 말이 나오셨지만 시간 끌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납득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은 도대체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지난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아마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이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기본계획 고시 때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비교해봤더니
그 후자가 더 크다. 예. 그래서 이때 집중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틀렸다고 보는 게 뭐냐면 시민사회단체 아마 성명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 때 도민들에게 물어보고 찬반을 결정할 건 아니지 않느냐. 즉 환경영향 평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는 게 환경영향 평가 절차인데 물론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건 있죠. 좀 그 갈등 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그 권한 행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서 그 갈등관리 지역을 이렇게 그 지정해서 네. 환경영향 평가 때 약간 권한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도민의 자격의 결정권 행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민의 시간은 정말 환경영향 평가 절차 때 행사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도민사회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영훈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한 2025년, 2026년까지도 갈등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8년째인데 네. 앞으로 10년, 12년까지 계속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계속 그 상황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좀 도민들이 정말 바라는 건 하루속히 이제는 끝내자. 예. 종지부를 찍자는 것인데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한 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자꾸 갈등을 연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좀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예.